계란밥을 먹어보러 갈게요. 간장 계란밥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친구 만나서 학교를 갈 거예요. 졸업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? 저요? 네. 울고 싶어요. 울고 싶다고요? 싫어요. 오늘의 착장 OOTD 치마. 치마. 개 짧은 치마. 에어포스 원. 마이. 불량 학생. 오. 이거 나면 안 되는데. 삐 처리해주세요. 불량 학생이시네요. 아니에요. 저보다 더 심한 애들 많아요. 아, 그런가요? 전 모범생이에요. 아마도요. 알겠습니다. 카메라 있네. 네, 저희 이찬 씨 저기 졸업하시는데 소감 어떠세요? 아, 말 못할. 아. 졸업하기 싫다. 중학교 남고 싶다. 저를 감시합니다. 몰라 몰라 누가 몰라. 어디를 선택하실래요? 여기 방송부 여기 여기보다 뒷바닛보단 여기죠. 어디 선택하실래요? 여기죠. 아 그렇죠. 자 오늘 졸업하시는데 어때요? 소감이요? 네. 솔직히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. 울 것 같아요? 네. 유진 씨 하이보이 좋아하세요? 당연하죠. 아주 좋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졸업 축하드려요. 3학년 졸업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이제 3학년 되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2학년들 1학년들 괴롭히고 싶지 않으세요? 저 죽여버리고 싶어요. 패버릴 거예요. 이거 편집 안 할게요.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유진 씨 하이파이. 감사합니다.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신탄지 중학교 제56회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안 돼. 졸업장 기대해요. 이번에서 스크린에 있던 표를 치워왔습니다. 야, 진정이 사진 찍는 거. 졸업하시는 소감이 어때요? 저요? 저 이제 여기 학교보다 먼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후련하면서 약간 그때 기억이 다시 나이스. 졸업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저 너무 기쁘고요. 네. 이야! 이야! 자, 포징! 이야! 반가워요. 자, 졸업식 다 마치고 예, 이제 놀러 갑니다. 옷을 탁 빼입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